전 시간에 했었던 코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메인 메서드가 있고요. 여기 파일 인풋 스트림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을 했죠. 생성할 때이 파일의 크기는 대략 한 25메가 정도짜리 파일을 제가 드렸어요. 이런 걸 드렸고, 실제로 열어보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생긴 파일이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숫자 있고, 어떤 다른 숫자 있고, 또 다른 숫자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앞에 있는 게, 뭐였더라? 이게 유저의 번호이거나 사용자의 번호이거나 또는 그 영화의 번호일 거예요. 제가 두 개가 지금 순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6,000개, 6,000개, 6,000개. 네, 하나는 유저 아이디, 하나는 무비 아이디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알면 이 사용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면 되고요.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것도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아이디 숫자를 가지고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이고 장면은 무엇이고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있는 숫자가 이게 별점이에요. 5점, 3점, 4점 이렇게. 그러니까 별 다섯 개, 별세 개, 별네 개. 여기가 영화 별점이고요. 뒤쪽에 있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이거 시간 정보예요. 유저가 그 영화에 별점을 매긴 시간. 시간이 연, 월, 일,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시스템점 밀리세컨이랑 비슷해요. 커런트 밀리세컨이랑 비슷한데 컴퓨터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0이라고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1초에 1씩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숫자를. 그러면 계산되겠죠? 지금 2021년 오늘 11월 마지막 날인가요? 11월 30일. 그 다음에 지금 뭐 10시 37분 이렇게 있으니까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몇 초가 지났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예요. 그 숫자입니다. 뭐 이런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게이 ratings.dat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그런 파일이고요. 이거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을 했어요. 복사를 하기 위해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생성을 했고, 자 이제 읽고 쓰고라고 하는 작업을 할 건데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시간을 먼저 측정을 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뭐냐면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시작한 시간이에요. 근데 단위가 초가 아니라 여기서는 초가 아니라 밀리세컨드 단위의 초인 거예요. 그게 롱 타입이면 충분하다라는 게 굉장히 시간이 그러니까 0.001초마다 1씩 증가시키는 숫자인 거예요. 밀리세컨마다 1씩 증가시키는 그런 정수인 거예요. 근데 롱 타입의 정수면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거고요. 그런 거고. 자, 모든 코드는 트라이 안쪽에서 다 작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잘 봐주시고요. 잘 봐주시고. 트라이가 아닌 쪽에서 작성하는 코드는 딱 요거밖에 없어요. 클로즈 하는 거. 나머지는 그냥 에러 처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고요. 트라이가 아닌 부분에서 하는 거는 파일 인풋 스트림을 클로즈 하는 것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클로즈 하는 두 가지 코드밖에 없고요. 모든 코드는 트라이 안에서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작성한 코드를 보실 때, 어디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냐면, try 안쪽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생성한다, 시간 측정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번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 1번이 무엇을 한 거냐면,
파일에서 1 바이트 리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바이트를 한꺼번에 읽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파일에서, 이게 파일을 의미하죠. 인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 인이라고 하는 게 이 녀석이고요. 이 녀석은 파일 인풋 스트림이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은 실제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파일에서 한 바이트를 읽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한 바이트 읽은 것을 리절트로, 인트 타입으로 리턴하겠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파일에서는 한 바이트밖에 안 읽었는데 왜 인트는 4바이트인데 왜 4바이트로 리턴을 하느냐.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가 읽은 바이트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3바이트는 전부 다 0으로 채워져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읽은 거는 4바이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한 바이트만 실제로 읽은 거예요. 인트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바에서 정수의 기본 타입이 뭐예요? 인트잖아요. 바이트, short, int, long 네 가지 타입 중에서 정수 기본 타입은 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트로 맞춘 거예요. 데이터를 한 바이트만 읽었지만 무조건 4바이트에 맞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3바이트가 지금 0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파일의 끝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고요. 여기서 파일의 끝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고 파일의 끝이 아니면 여기서 무엇을 했냐면 1바이트 읽은 내용을 파일에 쓰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리절트가 가리키는 거는 이 녀석이거든요. 여기서 리절트가 가리키는 것은 파일에서 읽은 한 바이트를 의미를 해요. 그 한 바이트를 라이트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실제로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는 4바이트 인트를 가리켜요. 4바이트 인트를 가리키는데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할 때에는 4바이트를 라이트하는 게 아니라 앞에 세 개는 전부 0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읽은 이 마지막에 있는 한 바이트만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 바이트 읽고 한 바이트 쓰고 한 바이트 읽고 한 바이트 쓰고 예, 여기가 인트인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인트인 그거는 그 이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알아서 0으로 채워넣거나 0을 제거하고 여기를 제거하고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하거나 이런 일들은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자동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무엇만 신경을 쓰면 돼요. 메서드가 인트를 리턴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리턴 값을 인트로 선언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메서드가 익셉션을 던질 수 있다 라고 선언되어 있으면 트라이 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메서드가 무슨 타입을 리턴을 하는지 그 타입을 보시면서 변수를 선언하시는 거고 메서드가 익셉션을 던진다고 되어 있는지 아닌지 던진다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 문장은 try 블록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try 블록 밖에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봤더니요. 자, 150433 밀리세컨드가 걸렸대요. 저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PC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할 거예요. 다르긴 할 건데 자, 단위가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주면 몇 초가 걸렸다는 얘기냐면 150초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50초면 2분 30초죠. 2분 파일 하나를 복사하는데 2분 30초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뭐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걸렸나요? 시간 비슷한가요? 훨씬 더 많이 걸렸나요?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적게 걸렸나요? 저는 PC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PC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고요. 제 PC에서는 150초가 걸렸던 거예요. 제 PC에서는.
그래서 여기 읽고 쓰고가 다 끝난 다음에 읽고 쓰고가 다 끝난 다음에 엔드 타임을 한 번 더 측정을 하고 엔드 타임에서 스타트 타임 빼고 그거를 출력을 한 것뿐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코드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여기 1번,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주석 처리를 할게요. 여기도 주석으로 만들어버렸고 여기도 주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긴 에러나요? 요건 이제 만들 거예요, 제가. 어떤 코드를 만들 거냐면 바이트 배열을 이용한 읽기를 할 거예요. 1번 바이트 배열을 사용한 읽기와 읽기 쓰기 이거를 할 거예요. 자, 이거를 하려면 바이트 배열을 먼저 선언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버퍼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을. 자, 그리고 바이트 배열이 몇 개짜리 배열인지를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바이트 배열이든 인트 배열이든 더블 배열이든 어떤 배열이든지 간에 배열이라고 선언을 했으면 그 배열이 최대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여기다 숫자를 써주셔야 돼요. 저는 1024라고 할 거예요. 자, 이 1024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다 전부 다 2라고 붙일게요. 1024 바이트. 1024 바이트. 이게 우리가 1kb라고 얘기하는 컴퓨터에서 보통 킬로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킬로가 붙게 되면 킬로가 붙게 되면 보통은 곱하기 1000을 의미를 해요. 1km는 1000m가 되고 1kg은 1000g이죠. 보통의 킬로는 일상생활에서는 1000을 의미하는데 컴퓨터에서는 1024를 의미합니다. 이 1024가 2의 몇 승이냐면 2의 10승. 2의 10승. 그래서 그 1kb씩 바이트만큼씩 읽기 위한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5MB죠. 25MB니까 그냥 대충 계산을 해보면 25MB니까 03개 묶고 또 03개가 붙는 거예요. 이거를 1000바이트 대략 요만큼씩 읽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략 한 몇 번 정도 25,000번? 아니 2500번인가? 한 요 정도 읽어야 될 거예요. 25MB 읽으려면 반복을 그 정도를 반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횟수를 되게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때 사용하는 메서드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메서드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을 쓸게요. 리드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건데 리드 중에서 무엇을 사용을 할 거다? 바이트 배열을 사용하는 리드를 사용을 할 거다. 예. 이 안에다가 무엇을 넘긴다? 버퍼를 넘긴다. 여기서 버퍼를 선언한 목적이 리드를 할 때 리드한 내용을 버퍼에다 저장하기 위해서 바이트 배열에 저장하기 위해서 얘를 선언한 거예요. 자, 얘는 리턴 값이 무엇이라고 선언되어 있냐면 i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선언할 때 int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을 한 거냐면 그 파일에서 최대 1kb만큼 1kb씩 읽기를 한 거예요. 띄어쓰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왜 제가 여기서 최대 1kb를 읽은 거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파일의 끝에 도달하면 1024바이트, 1KB를 다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 못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1KB까지 읽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보다 적은 바이트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리절트는 실제로 1024바이트 중에서 몇 바이트를 채웠느냐? 라고 하는 걸 리턴해 주는 게 이 리절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파일의 끝이니까 브레이크를 해서 나오면 돼요. 자, 그럼 브레이크가 아니라면 이건 여기다 작성을 할까요? 이 아래쪽에다가 라이트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라이트를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라이트를 하시면 되죠. 라이트 무엇을? 버퍼를 시작값은 시작 인덱스는 0번부터 그리고 사이즈는 리절트 크기만큼씩.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2번이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코드 이해되시죠? 1번이라고 했을 때는 read와 이 write를 같이 써야 되는 거고요. 2번이라고 했을 때는 버퍼 read write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최대 이렇게 할까요? 바이트 배열의 내용을 얼마만큼씩 리절트 크기만큼 파일의 쓰기 이거를 하는 거. 네,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나머지 시간을 측정하는 코드는 다 동일해요. 하나의 파일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주석이 여기저기 있고 해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잘만 따라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변수 선언했고 파일 인풋 스트림 만들었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 만들었어요. 아, 여기서는 2번 상관없어요. 어차피 새로 만들어질 거니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읽고 쓰기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한번 측정하고 그 다음에 무한루프 안에서 1KB 배열을 하나 만들어요. 1KB 배열을 하나 만들고 그 배열에다가 읽어드려요.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고요. 파일의 끝이면 브레이크에서 무한루프를 빠져나가지만 파일의 끝이 아니면 파일의 다른 파일, 이 아웃은 두 번째 파일이죠. 아웃은 두 번째 파일이고 그 두 번째 파일에다가 write를 해요. write를 할 때에는 write 할 내용은 버퍼에 있어요. 그 버퍼에 인덱스 0번부터 쓰기 시작해야 되고요. 몇 바이트까지 이 result 안에 있는 바이트만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while 루프를 끝내고 break가 돼서 나오게 되면 즉 파일 끝에 도달해서 나오게 되면 그때 시간을 한 번 더 측정을 해서 끝나는 시간과 시작 시간을 빼주면 돼요.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 0.2초밖에 안 걸렸어요. 시간 차이가 엄청나죠. 버퍼 하나 쓴 것과 버퍼를 하나 쓰지 않은 것의 차이가 150초와 0.2초. 이런 차이를 주게 됩니다. 이런 차이. 자, 이거는 여기 버퍼 사이즈가 얼마만큼의 사이즈냐에 따라서 이 속도는 또 달라져요. 여기를 우리가 어저께 했었던 것처럼 뭐 10바이트 정도씩만 하면 25메가바이트를 10바이트 읽고 쓰고 하면 반복문 횟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적절하게 크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read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1KB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1KB나 혹은 1MB 그런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4KB는 그 윈도우스에서 윈도우스 파일 시스템이 NTF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파일을 저장할 때 4KB 단위씩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읽을 때에도 여기를 4kB씩 그 읽고 쓰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1kB나 4kB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마 크기를 더 늘려주면, 크기만 늘려주면 시간이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4 곱하기 102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몇 바이트냐면 4kB. 4096 바이트. 이거 4096이죠. 4096. 4096. 요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다른 건안 바꾸고 여기 곱하기만 더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0.1초 걸렸네요. 절반으로 줄어들. 0.2초에서 0.1초.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속도의 향상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120초랑 0.1초를 비교를 하면 이건 1500배 차이잖아요. 그렇죠? 네. 1바이트씩 읽고 쓰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처럼 4kB씩 읽고 쓰고 하는 것은 1500배라고 하는 시간 차이를 줘. 네, 그 내용은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릴까요? 여기다가.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네, 이건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학원 PC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뭐, 1바이트 읽기, 쓰기. 이를 했을 때에는 대략 150초 정도가 걸렸고요. 대략. 이건 여러분들 시간을 기록하시면 될것 같아요. 4kB씩 읽기, 쓰기를 했을 때는 약 0.2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시간 차이를 보여준다. 혹시 나중에 그 복습을 하실 거면 제가 여기 옆에다가 1번, 2번 하고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끼리 이렇게 맞춰서 코드를 실행시키시면 되고요. 그때는 2번을 주석 처리를 해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을 주석 처리하고서 2번끼리 해서 그 코드를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떻게 하면 읽기와 쓰기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내용을 보여드렸고. 근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한 내용은요. 우리가 무엇을 사용했냐면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만 사용을 했어요. 자, 어제 제가 이런 그림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어요. 자, 이 컴퓨터가 통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통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통로가 뭐냐면 파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 ratings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기 위한 통로가 있는 거예요. 이 통로의 이름이 file input string.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통로가 하나가 더 있죠. 또 다른 통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에서 새로운 파일을 복사해서 copy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통로. 이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자, 파일 인풋 스트림이 파일을 읽어드릴 때그 파일은 어디에 있는 거죠?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죠.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하는데 이 라이트 하는 파일도 사실은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에 있는 거예요. 하드 디스크에. 무슨 얘기 아시죠?
요즘은 SSD라고 하는 거 많이 사용하죠. SSD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집에서 사용하시는 그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PC에도 SSD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냥 HDD 하드디스크만 달려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사용하시는 학원 PC는 전부 다 SSD예요. 100%. 얘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냥 그 기존의 하드디스크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게 SSD잖아요. 메모리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게. 하드디스크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달라요. SSD와 HDD는 구조 자체가 달라서 SSD는 그 반도체를 사용해서 그 컴퓨터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빠르고.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 혹시 본적 있으세요? 컴퓨터 뜯어가지고 본적 있으세요? 보시면 아마 뭐 요렇게 그뭐 2.5인치짜리도 있고 뭐 5.1인치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디스크가 있어요. 얇은 그 동그란 디스크가 있어서 얘를 그 헤드라고 부르는데 비유를 하자면 레코드판? 그러니까 이런 동그란 레코드판이 굉장히 여러 장 쌓여 있는 게 하드디스크예요. 그리고 레코드판 읽을 때 바늘 침 이렇게 해서 레코드판 돌아가면서 음악을 틀어주죠. 하드디스크도 똑같아요. 그 안에 또그 둥그런 원판이 돌아가 회전해. 둥그런 원판이 회전하면서 그 원판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헤드가 그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속도가 어떨까요? 실제로 모터로 얘를 돌려야 되잖아요. 모터로 이 디스크를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회전시키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1초에 7200번이에요. 1초가 아니라 RPM, 분당, 1분당. 1분에 디스크가 돌아가는 회전 횟수가 7200번. 가격이 좀싼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5600번.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실제로 하드디스크를 직접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이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바이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에서 조각조각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조각을 파일에다가 쓰고, 그 다음 조각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 조각을 파일에다 쓰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퍼를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그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지점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드디스크 자체가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리드와 라이트 속도가 아주 혁신적으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램이나, 컴퓨터의 램이나 혹은 SSD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모터가 실제로 돌면서 디스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를 이용해서 0101 이걸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얘네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파일을 리드하고 라이트를 할 때,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을 리드 라이트를 직접 하지 않고요. 중간에 버퍼를 하나 더 두는 거예요. 자,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컴퓨터가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직접 읽어드리는 통로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통로를 하나를 더 붙여요. 통로를 하나 더 붙여서 아예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와서
컴퓨터 메모리, 컴퓨터에 램이 있으니까, 보통 램이 요즘 뭐 4기가나 8기가나 혹은 16기가 성능 좋은 거는 32기가 뭐 이렇잖아요. 컴퓨터 메모리에다가 파일의 내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램에다가 올려버리는 거예요. 램에다가. 그러니까 램에다가 올려주는 통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프로그램은 램에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4KB를 읽어드리더라도 그 4KB를 하드디스크에서 직접 4KB를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파일에서는 한꺼번에 메모리에 다 올려놓고 파일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메모리에 올려놓고 메모리에 있는 녀석을 4KB씩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거란 얘기예요. 하드디스크에서 4KB씩 읽는 것보다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녀석을 4KB씩 읽는 건 속도가 훨씬 빨라요. 라이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트 할 때도 4KB씩 그 파일에다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램에다가만 4KB씩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램에서 일정 크기 이상이 딱 쌓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메가가 쌓인다거나 뭐 아니면 뭐 10메가가 쌓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정 크기가 쌓이면 그때서야 파일 아웃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에다가 한 번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파일에서 리드하는 동작과 라이트하는 동작은 두세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정말 25MB라고 하는 큰 크기를 메모리에 한 번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라이트하는 것도 램에다가만 4KB씩 쭉 쓰다가 25MB가 다 찼을 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한 번에 라이트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클래스가 더 필요합니다. 그 클래스 이용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패키지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에듀점 자바점 파일 4번이라고 할게요. 파일 4번. 자, 그리고 파일 4번 밑에서 클래스 파일 메인 4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파일 4번이고요. 파일 메인 4번 public static void main. 파일의 내용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메모리에서 읽어드리는 거고요. 파일의 내용을 메모리에다가 쓰고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이렇게 쓰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있고, 뭐 SSD든 하드디스크든 상관없어요. 여기에는 실제로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막 작성이 되어져 있는 파일이 있어요. 하드디스크에서 직접 읽어드리는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읽어드린 내용을 어디에다 갖다 놓을 거냐. 읽어드린 내용을 컴퓨터에 있는 램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램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의 램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읽어드릴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램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드릴 거예요. 반대로요. 반대로 컴퓨터는 여기서 리드, 리드고요. 컴퓨터는 라이트를 할 거예요. 어디다가 라이트를 할 거냐면 여기다가만 라이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램에다가만 라이트를 할 거예요. 램에다가만 라이트를 해주면 그 내용이 여기 하드디스크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끔 할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클래스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클래스와 여기 이 두 개의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개의 통로가. 그 두 개의 통로를 주석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읽기를 먼저 할 거예요. 읽기를 먼저 할 건데 어디에서 일단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 있어야 돼요. 파일, 그림은 지우겠습니다. 그림은 지울게요. 파일 인풋 스트림은 어디에서 읽는 거냐면 파일에서 실제 파일에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나 또는 SSD에 있는 하드디스크나 SSD나 혹은 뭐 USB나 그런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서 파일 인풋 스트림이 읽어드릴 거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드린 내용을 메모리에 저장을 할 거고 그 메모리에서 읽어드리는 클래스가 뭐냐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 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읽어드리는 역할을 해주는 게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에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 반대로 라이트를 할 때에는 컴퓨터는 쓰기를 해요. 근데 어디다 쓸 거냐면 메모리에다 쓸 거예요. 그래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을 해요. 이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은 다시 누구를 이용하냐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어디에다가 라이트를 하게 되냐면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해요. 각각의 그 역할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파일 인풋 스트림은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메모리 컴퓨터 램에 적재 올려 램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램에다 올려주고요. 램에다가 파일의 내용이 올라가 있으면 그 파일에 램에 있는 내용을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 하는 일은 메모리에 있는 램에 있는 올라가 있는 파일 내용을 읽어드리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읽어드리는 거는 파일 인풋 스트림이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은 램까지만 딱 그 내용을 갖다 놔줘요. 그러면 그 램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읽어드리는 건 얘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읽어드리는 속도보다 여기서 읽어드리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여기서 훨씬 빨라요. 그래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의 역할은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어디에다가 라이트를 한다? 메모리에다가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드디스크에다가 라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라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라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모리에 이제 차근차근 내용들이 쌓이겠죠. 파일의 내용들이 메모리에 쌓이게 될 거고요. 그 메모리에 쌓인 내용을 파일 아웃풋 스트리밍, 이게 하드 디스크의 파일의 내용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이트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 라이트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여기서 라이트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라이트하는 횟수를 줄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기서 라이트하는 거는 한 번이나 두 번만에 끝내버리고 조금씩 조금씩 읽어드리는 거는 메모리에서 그렇게 읽어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읽을 때도 마찬가지. 하드디스크에서 읽어드리는 거는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 번에 통으로 읽어버리고 한 번에 통으로 읽어버리고 그한 번에 통으로 읽어버려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읽으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객체가 사용할 그 클래스들이 파일 인풋 스트림,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네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들렸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 때문에 끊길 것 같아요. 미리 조금 쉬고 나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